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에 있는 직사각형 반듯한 농지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요. 이 또한 참외 농지가 귀한 그 들판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다. 총 면적은 1172평입니다. 직사각형 반듯한 논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놨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사무실 오셔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하우스는 아닙니다. 오늘 이 들판의 중심부에 있는 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그 큰 들판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얼마만큼 들판이 넓은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이는 들판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조짐이 들판입니다. 성주읍에서도 참외 작황이 아주 좋은 들판입니다. 안 빠집니다. 성주읍에서도 정말로 성주읍에서 제1 들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또 세입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세입자 프라이버시도 침해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새 그 참외 그 논은 비공개로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참외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이제 하우스를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안 되면은 매매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도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요. 세입자 부분부터 나중에 매매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사무실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비공개 한 점 세입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땅은 지금 폭은 39m고 길이는 97m 정도 됩니다. 총 면적은 1172평이고 농업 진흥구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 희망 가격이 약 30만에 나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.
전기 지하수 다 됩니다. 하우스는 이제 그 세입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에 있는 조지미 들판에 있는 참외는 반듯합니다. 직사각형 기하디기한 농지이기 때문에 본 방송을 보시고 사무실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속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보이는 건물은 배수펌프입니다. 배수장입니다.